건반을 누르면 현을 치기까지 부품 중에 관절에 해당되는 부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관절의 상태를 확인해서 적절한 윤활유를 도포해주는 게 좋습니다. 윤활유를 선택할 때는 작용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놀라인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굳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WD-40은 센터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해머 플랜지 센터핀입니다. 지금은 위펜 플랜지 센터핀입니다. 지금은 레피티션 레버 센터핀입니다. 지금은 잭 센터핀입니다. 그렇다면 이 키이징에 대해서 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키이징이 이제 주로 하는 작업들이 마찰을 줄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건반과 액션 부분은 대부분 펠트 혹은 목재 그리고 이제 합금 이제 철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주로. 근데 이제 운동하는 그 지렛대 역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합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오래 노출이 되잖아요. 저 산소와 뭐 수분에 뭐 노출이 되면 부식이 일어나고 이제 산화작용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마찰 지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마찰 지수를 줄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 상단이 너클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이탈되도록 하여 부드러운 터치를 구현하고 연속 타연 시 잭이 너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드롭 스크류 밑면의 클리닝도 액션 잡음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피테이션 레버와 스프링이 닿는 부분을 알코올로 클리닝하고 프로텍을 발라준 다음 스프링을 끼워넣습니다. 철브러쉬로 닦아줍니다. 이제 건반부의 작업이 끝났으므로 액션을 건반 프레임에 조립합니다. 액션을 제 위치에 안착시킨 후 액션 브라켓 나사를 제일 오른쪽 앞부터 조여줍니다.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가 제 위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쯤 돌려 툭 하는 소리가 나면 시계 방향으로 조입니다. 액션이 뒤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장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키이징은 끝났고 다시 한번 건반의 무게를 측정해 봅니다. 건반의 물리적인 무게보다는 훨씬 산뜻한 느낌의 건반 터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액션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흐트러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키이징 이후 필요한 조정을 할 시간입니다. 배딩 스크류를 풀어 밸런스 레일이 키베드에서 떠 있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대부분의 피아노는 건반의 높이가 키패드에서부터 약 64에서 66mm 정도 됩니다. 건반의 높이는 제조사마다의 매뉴얼에 맞춥니다. 그 상태에서 종이 펀칭을 끼워 건반의 높이를 맞춥니다. 건반의 높이가 낮을 경우는 밸런스 종이 펀칭을 끼워넣고 건반의 높이가 미세하게 높을 경우는 밸런스 버튼을 살짝 눌러줍니다. 많은 피아니스트를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도 가벼운 건반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무겁게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편이세요? 예, 네, 특별히 근데 그 피아니스트들은 건반이 깊으면 무겁다고 그래요. 건반이 깊으면 손가락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건반이 그걸 무겁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반을 얇게, 예를 들어 10mm, 지금 10mm인데 무겁다는 주문이 들어와서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럼 건반을 조금 얇게 9.85 그 0.15 정도가 그냥 아주 적은 양인데 그거 변화에 따라서 연주자의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렇다면 이 건반의 깊이를 조정했을 때 액션에도 네. 영향이 있을 텐데 이 건반 이 깊이가 기초 주춧돌이니까 여기에 의해서 햄머가 47mm를 가고 오고 하는데 건반 깊이를 조금 줄이면은 46mm를 가야겠죠. 그 깊이가 47mm를 밀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햄머가 현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출발이 쉬워요. 그래서 건반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무게가 달라진 건 아닌데 일단 깊이가 깊으면 무겁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연주장에서 짧은 시간에 건반 깊이를 펀칭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에팅스 구리어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피아노는 뭐 기후나 조명 이런 거 받았을 때 이게 건반 깊이가 바뀌니까 웨딩스 구리어로 건반 깊이를 조정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잘못된 피아노는 건반 깊이를 얕게 하기 위해서 웨딩스 구리어를 자꾸 돌려 올렸는데
이렇게 눌러서 검사를 하면 합격인데 연주를 할 때 피아니스트가 페달링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 이게 키벳 위에서 밸런스 레일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덜거덕 덜거덕 해요. 이게 좋은 피아노는 이제 조정을 그렇게 해도 안 그러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조정을 하면 연주 때 더그럭 더그럭 그래요. 그걸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누른 소리 안 누른 소리 이게 조금 뜨려고 하는 예, 조금 뜨고 싶어 딱딱 그러죠? 이렇게 이제 닿기는 닿는데 그냥 눌러보는 검사에서는 합격인데 연주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들썩거려가지고 더그닥 소리가 나요. 조정 시에는 가운데 부위를 먼저 맞춘 다음 양쪽의 무게를 늘어뜨림으로써 건반의 깊이를 좌우하고 배딩 스크루가 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정밀하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